아, 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 아유, 오늘 원래 먹방 국뽕은 항상 저와 관계자분들이 있는데 오늘 또 민수님 어떻게 또 끝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공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머리가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제가 마침 좋아하는 이런 또 음식을 마련해 네네.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일단 김치찜? 오늘 김치찜이네. 가정이 있으시다고 아까 안 가셔도 괜찮으시죠? 아, 예, 가정. 네. 아, 저희 나이 때는 아,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있으면 무탈한 거죠, 뭐. 예. 아빠 일해, 돈 벌고 있어, 이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나이 때는 직장을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 드셔야 아니. 되는데. 드시죠, 예, 드시죠, 드시죠, 드시죠. 드시죠, 드시죠.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김치찜인데 소세지를. 아, 이것도 돼지입니다. 어, 맞네. 아, 아, 오늘 그럼 이 돼지고기 김치찜을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신. 뭐 이런 코너가 있다. 돼지고기 김치찜 먹을 거다. 그러니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네, 드시죠. 주식은 7일 생각하시고, 다른 것들의 생각은 이틀이면 다. 아, 그게 대본이 온게 이틀 전이라. 아, 그래서 이틀 전에 다 일주일 전에 맞춰주셨구나. 왔으면 일주일 동안 생각했겠죠. 혹시 다음번에 기회를 주시면 일주일 전에 대본을 주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비포 용지 7장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김치의 역사부터 해서 돼지고기의 역사 한 5시간 내지 6시간 분량으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은 하시고 계신 거죠? 네, 본업은 9 to 6. 네, 9 to 아, 6 이외에는 이제 몇 시에 주무세요? 새벽 1시에 좀 잡니다.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요. 제가 그러면 5시간밖에 안 주무십니까? 네, 5시간에서 6시간 자고. 하루 몇 병까지 최대? 우리 나이 때는 한 2병 정도는 기본적으로 2샷 정도는 이렇게 병문안 갈때 바카스를 들고 맞죠, 갔어요. 맞죠, 맞죠, 맞죠.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문열어 갖고 바카스 하나 먹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쵸, 그쵸. 트렌드예요. 네. 드십시오. 네네네, 드시죠, 드시죠. 야, 돼지고기가. 비계를 좋아하시나요? 비계 말고 그냥 고기로 해가지고 아, 김치로 한번 좀 싸먹어보려고. 아, 예. 원래 이게 숟가락으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숟가락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팍팍. 이거 안쓴 겁니다. 예. 국물도 어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국물에다가 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퍽 퍼가지고 그럼 이렇게 잠시만요. 하고 여기다가 좀 용기를 한번 네. 최고민수님의 기운과 복을 아 한번 좀 좋아요. 좋습니다. 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밥을 이렇게 해서 국물과 해서 와. 아버지가 퍼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빠라고 불러봐. 아, 아버지. 제가 한번 이렇게 맛있게 먹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어우, 이밥 하나까지 흘리지 않는.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구민수님의 이야기를 네. 많이 듣고, 네. 정말 많이 듣고, 네. 어렵게 뜬 이 숟가락, 첫 숟가락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여기 묻었어. 이번에 제가 아버지께. 아, 그래요? 네. 아, 이 숟가락 그대로 써. 우리 아빠와 아들 사이에 숟가락을 같이 쓰는 거지. 그죠? 네, 가족인데. 아이고, 아버지. 평소에 식사는 얼만큼 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한두 끼? 그다음에 적게 먹으면 한 끼? 한 끼? 네네. 왜 이렇게 적게 드십니까? 왜냐면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칼로리가 너무 과잉 섭취가 돼 있으니까 좀 줄여보려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몇끼 정도? 하루에 한네끼 먹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식사도 거의 못 하시는데. 아, 저는 이제 주된 식사 시간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그때 네 끼를 드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저는 이제 조금씩 자주 먹거든요. 근데 그게 좋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토마토 좀 먹어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평소 즐겨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지어준. 각종 즐겨 먹는 약이라고 하시니까 몸에 좋은 영양제나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 아니시고. 몸에는 좋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네. 의사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그렇죠. 처방해주신. 그렇죠. 성인병 각종
관련 약들 저희한테 되면 다 복용해요. 혈관들도 좀 이제 녹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와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서라도 좀 말씀을 또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좀 과묵합니다. 떠들면 일주거든요.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과묵. 진짜 회사에서 조용한. 네, 조용합니다. 예,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저희 이제 사무실 자체가 이렇게 연구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제 화장실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이 김치찌개는 네네. 시골에서 잔칫날 이렇게 나왔어요. 오, 그래요? 네, 잔치하면 그럼 꼭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오, 네. 막 좋은 재료들, 고기 뭐 이런 걸 다 넣어요? 돼지고기가 싸니까 돼지를 잡아요. 그 마을에서 돼지를 잡아. 잡는 사이에 막 옆에서는 이제 끓이고 해서 뚝배기에 막 주고 그랬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네. 오늘 저희가 미리 메뉴를 들고 와서 우리 앵커님을 위해서 자그마한 스터디 노트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냥 식사하시면서도 옆에서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시면 아니 이게 되지 않을까. 뭔가 이 메뉴에 관련돼 있는 서적과 그 메뉴판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 하루 준비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게 비포 몇 장 몇 절부터 읽을까? 아 예, 이건 성경이 아니라서.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약간 목살 쪽이랑 삼겹살 쪽. 아 좀. 특별히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지방과 살코기가 적절하게 좀 있어서. 그 지방도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군요. 왜냐면 좀 부드러운 맛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갈매기살을 좋아합니다. 갈매기살이 어디냐? 네, 갈매기살 여기 보면 와 이렇게 사진까지 찾아봤더니 부위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매기살을 좋아하는데 되게 조금인데요? 네, 생각보다 갈매기살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갈매기살이 왜 갈매기살이냐? 첫 번째로는 가로막이살, 그러니까 횡경막을 막고 있는 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간을 막고 있다. 세 번째는 새 모양이다. 갈매기를 닮았다 해서 네, 갈매기를 닮았다. 하몬이라고 아십니까? 하몬? 하몬 잘 모르겠어요. 하몬이라고 우리 스페인 요리입니다. 돼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그 뒷다리를 한 1년 이상 최대한 3년 정도까지 말리는 거거든요. 돼지 뒷다리를 탁 쳐서 여기 허벅지 부위까지 잘라서 소금에 한 두 달간 절여놓는 거죠. 절여놓은 걸 그냥 이렇게 바람 부는 시원한 곳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한 3년 매달아 놓으면 생살인데 기름은 쪽 빠져가지고 육포처럼 육포는 근데 좀 단단하잖아요. 네. 얘는 흐물흐물 겉바속촉이에요. 뭔지 알겠다. 네. 겉바속촉이어가지고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근데 저희 갈매기살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몬으로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네, 예측하지 못하게 네, 주식과도 같은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밥을 그냥 닫아버리겠네. 아 예.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목사님 헌금 시간 한번 가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 네.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늘 신방 오신 느낌이 아 그렇군요. 네. 기도합시다. 네네네. 하몬 드시죠. 네네네. 네. 우리 이렇게 한 주제 하고 나서 한 숟가락하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있습니다. 빨리 한 숟가락을 드셔야 다음 기다려 주시네요. 네 코스가 그럼 제가 안 먹으면 안 넘어가는 거죠 이야기. 아 이건 이제 10초의 여유를 드리고 아까 10초였잖아. 10초의 여유를 드리고 빨리 드세요. 지금 빨리 10초밖에 없어요. 빨리 드세요. 네. 아 왜 민수님 왜 안 드세요? 아 이제 10초 지났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애저 아시나요? 애저. 애저? 애저가 뭘까요? 어린돼지. 아 어린돼지. 스페인에서 어린돼지로 만든 고기가 요리가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다. 아 본 적 있습니까? 네. 그 통째로 굽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췄으면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네. 이제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얼마 있다가 나온 돼지일까요? 애저. 얼마나 산? 한 달. 한 달. 3개월. 일주일? 아, 근접했습니다. 2주. 너무 애기잖아요. 네, 태어난 지 2주. 당연하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민수님. 아, 이제 그것만 지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잡아주십시오. 생후 2주에서 3주 지난 새끼 돼지를 통째로 화덕에 구워서 앞으로 1시간, 뒤로 1시간 해서
2시간을 굽고요. 겉바속촉. 육질은 연하고 담백한데 껍질은 바삭하다. 근데 뭘로 자릅니까? 칼? 땡. 접시. 아, 접시. 맞습니다. 응? 맞췄으면? 아, 맞췄으면 넘어갑니까? 아니요, 맞췄으면 한 입 먹어. 자, 그래서 접시로 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를까요? 바로 담으려고. 부드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 우리 고기는 날카롭지 않아도 날카롭 접시로도 신기하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접시를 깨요. 깨요. 맞습니다. 왜 깰까요? 맞습니다. 오, 이 나쁜 기운을 없앤다는 전통에서 비롯돼서 얘 이름은 코치니오 아사도입니다. 이제 한 숟갈. 한 숟갈 또 드시죠. 네네네. 빨리 아, 먹어. 빨리 먹어. 근데 이전에 식사 하셨습니까? 네, 했는데 또 배고파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맛있습니다. 김치, 우리 김채라고 들어봤습니까? 김채? 그 김치냉장고 아닙니까? 네, 김채가 김치입니다. 아, 네, 김채가 조선 초기에는 김채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침채거든요, 침채. 그래서 잠길 침자. 채소를 소금에 뿌리다 보면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약간 잠긴다. 그런 의미로 침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발음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팀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음 약하게 하는 데는 딤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딤체에서 김체로 갑니다. 김체. 침체, 팀체, 딤체, 김체. 그러다 김치가 됐다. 진짜요? 네. 라고 인터넷에 써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김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고춧가루. 고춧가루잖아요. 고추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걸까요? 고추. 아니, 우리나라에 원래 고추가 없었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없었죠. 멕시코. 헉? 그럼 멕시코에서 이렇게 넘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멕시코나 그 중남미. 중남미 거를 콜럼버스가 가서 갖고 온 거죠. 스페인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퍼져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첫 번째는 유럽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포르투갈이 이제 그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해를 개척을 하면서 이 남부 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고추가 이제 외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올라왔다. 뭐 이런 설들이 서로 이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장을 담근 다음에 그 기억하세요? 새끼에 이렇게 고추를 해가지고. 네. 애기 낳았을 때. 네. 애기 낳았을 때도 하잖아요. 그 고추가 남자의 성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주면 어떤 다산 뭐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장에다가 이렇게 고추를 넣는 건 고추가 붉은색이잖아요. 네. 붉은색이 잡귀를 쫓는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간장에 잡귀를 뽑는다 그런 의미에서 고추를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밥 드시면 되겠습니다. 와! 네,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 하나에 밥 하나. 사실 동치미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배고플까봐 좀 스킵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해서 빨리 먹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여기서 퀴즈 한번 할까요? 뭐해? 네, 맞히시는 분께는 퇴근. 아니,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굿즈가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돼요. 네. 민간 요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간요법 맞는 거다. 아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이렇게 낫기 위해서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습니다. 감기가 나을까요? 낫습니다. 아, 낫습니까? 왜 낫습니까? 저 생체 실험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안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기분인 거죠. 전혀 근데 과학적으로 어떤 몸에 해열을 하거나 그런 기능은 없다. 안 낫습니다. 안 낫습니까? 왜 안 낫습니까? 소주는 그냥 알코올을 네.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는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정답은 효과가 없답니다. 와, 오히려 소주랑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두 번째. 명 MC시다. 상처에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소주를 바르면 네. 소독이 된다. 안 된다. 왜요? 소주는 도수가 낮아서 그다음에 화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독주는 돼요. 네. 위스키는 되는데 소주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된다. 첨가물이 딴 게 들어있어서. 아,
안 된다. 왜? 이것도 또 생체 실험 해봤습니까? 세 분 다 맞습니다. 와! 아, 너무 문제가 쉬운가? 염증이 덧난답니다. 오히려. 혹시 제일 좀 어려운 문제 없습니까? 마지막? 5점 걸고 한번 하나. 1000점? 1000점?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걸 한번. 오늘 여기 퀴즈가 없었는데, 여기. 질문! 나는 잠이 안 와. 인썸니아. 불면증이야. 네. 마늘 생즙을 머리맡에 놓고 잔다. 마늘 생즙? 그 이유까지 맞춰야 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늘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이 활력을 오히려 그 자야 되는데 찾게 되면 더 불면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아, 그래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 아, 왜 그렇습니까? 후각이 자극돼서 오줌 잠을 쫓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효과가 있다. 있습니까? 저 선생님처럼. 아, 그렇군요. 굿즈 얻고 싶어요. 정답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 흥분을 안정시킨대. 오히려? 네. 그러면 천점을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선생님 원래 편법 쓰면서. 그렇습니다. 네. 오. 피디님이니까. 굿즈. 권력자니까. 굿즈. 네, 굿즈. 와. 네. 한 번만 꺼낼 수 있어요? 네. 한 시간 더 먹어주고. 빨리 먹어, 먹을게, 먹어. 맛있다. 드실 때 먹어. 나 다 먹었어, 벌써. 아, 안 돼. 안 떠져. 퀴즈가 나갔나요? 자, 이쯤에서 만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갈공명. 아, 제갈공명. 오, 풀어내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만두의 기원. 네. 제갈공명이 이제, 네. 그, 원래 여기 항상 그걸 사람 목숨으로 했던 데인데 그걸 이제 그 문화를 없애려고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빚어가지고. 맞습니다. 정답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만두의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만두가 남만인의 머리란 뜻입니다. 거기를 이제 정벌을 하고 맹획. 네, 올라가다가 파도가 너무 치니까. 그 제갈공명의 부하가 네, 사람 목숨을 48명의 목을 49명인가요? 네. 네, 49명의 목을 쳐서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자 라고 했는데 제갈공명이 야 그동안 많이 죽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고기로 해서 사람 모양처럼 해서 제사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작된 게 만두입니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찍지 않아서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더 할까요? 네. 아, 일용할 양식까지 주시고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네. 더 많이 담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C 자리 다음 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